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글루 시큐리티에서 대전 사이버 분석팀이라는 소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주 업무가 이제 악성코드 분석이라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APT 공격이라든지, 다양한 핵 공격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보안업계의 어떤 솔루션 출시 동향을 좀 보면은,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딥러닝,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라는 기술 또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반드시 이제 보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안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공격자도, 해킹을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공격자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더 위협적이고 섬세하고 정교한 그런 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는 이제 머신러닝 해킹이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당연 순서는 이제 첫 번째로 최근에 일어난 APT 공격 사례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강연의 핵심인 머신러닝 해킹, 공격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해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머신러닝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연에 앞서서 이제 APT라는 말을 제가 앞서서 했는데요. 이 APT라는 단어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지능형 지속 위협이라고 해서 최대한 은밀하게 숨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정보를 유출하고 기업한테 정보적인 자산을 탈취하는 그런 공격을 의미를 하는데, 이 APT라는 공격은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목적성, 두 번째가 은밀성, 세 번째가 지속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목적성을 보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아니라 공격할 표적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초기에는 정보기관이나 군사기관을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첨단 기술을 갖춘 어떤 민간 기업도 여기 해당이 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이 APT 공격은 주요 목적이 정보를 탈취해야 하는 그런 공격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APT 사례나 이런 동향을 보면은 정보를 탈취한 이후에 어떤 침해 사고를 이제 은닉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고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이 이제 은밀성인데요. 공격 조직은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각종 방어 기술을 우회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안 업체 또는 기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솔루션, 방화벽이라든지 IDS, IP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어를 많이 해놓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우회를 한다는 거고, 이 표적 대상이 공격당한 사실을 인지 못함이라고 써놨는데, APT 공격을 받은 대부분의 기업, 약 30% 정도가 스스로 인지하고 나머지 70%는 외부, 제3자 기관이나 아니면 외부 기관에 의해서만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보통 이 표적 대상이 공격을 당한 이 피해 기업이 이 APT 공격을 당했다, 아, 우리 기업이 침해를 당했구나 라고 인지하기까지는 약 20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지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지속성, APT 공격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년에서 5년 정도 지속이 되고, 이는 이제 공격하는 공격 조직의 해킹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는 방어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의 어떤 보안 솔루션 적용 여부 이런 것들이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PT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공격을 실제로 수행하게 돼요.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익스플로이 코드, 이제 악의적인 페이로드를 생성해서 이 생성한 악의적인 코드를 피해 기업한테, 목적한 대상한테 전달을 해서 기업에서 이 악의적인 어떤 내용물을 실행시키면은 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보 유출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이제 파이어아이라는 보안 APT 전문 솔루션 업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한눈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뭐 IT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IT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쉽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APT 공격이 어떻게 그동안 어떤 공격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공격이 상당히 많아요. APT 공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킹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3개씩만 준비한 이유는 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이제 농협 전상망 마비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SK그룹, KT그룹의 정부유출까지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3.20 전산 대란이 일어나서 금융권이라든지 방송사 이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6월 25일에는 6.25 사이버 테러가 있었고 2014년 말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수원 해킹. 한수원 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 APT 공격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해킹 공격이 이제 단순히 정보 유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까지 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2015년에는 이제 필리앙 랜섬웨어 유포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APT 공격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 이 랜섬웨어가 보통 유포되는 방식이 이메일을 통해서 주로 유포가 됐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메일이 아니라 이제 드라이바의 다운로드라는 공격 기법을 통해서 아카운트 코드가 이제 널리 유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이제 국가 기반 시설 중 하나인 철도 기관망 해킹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인터파크 개인정보. 상당히 많은 공격들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받고 있습니다. 자, 해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이제 블랙 에너지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블랙 에너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발전소가 공격받았어요. APT 공격을 받아서 큰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킨 공격이었고요. 이때 공격에 사용된 것들이 이제 문서형 정보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엑셀이나 워드 또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글 문서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사건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권에서만 사용되는 시스템 중에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제 스위프트를 운영하는 서버를 이제 장악을 해서 이제 그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쭉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DB 관련된 내용의 모듈이 올라오면은 메모리 조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금융 거래 사실을 조작한다든지 그리고 이 스위프트 시스템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금융 거래 사실을 전산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종이 문서 출력 형태로도 남겨요. 그래서 공격자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정보 조작을 시도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단순히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이렇게 해킹을 당했구나가 아니에요. 공격자가 그만큼 치밀하고 정교하고 섬세하게 공격을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킹 사고와 그리고 APT 공격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보안업계에서는 머신러닝 또는 이제 딥러닝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보안 솔루션을 실시하곤 해요. 물론 이제 보안 솔루션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보안 솔루션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명히 이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가지는 장점이 우리 지금 보안업계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족한 인력난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안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악성코드 입장에서 보면 악성코드 분야에서 보면 악성코드가 하루에 한 33만 개 정도 이걸 매달로 치면은 달마다 한 1000만 건 정도가 새로 이제 만들어져서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백신사나 아니면은 성부들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일정 부분 자동화 시킴으로써 이렇게 보면은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앞선코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공격자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 이런 데에서 검색만 해봐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는 공격자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을 쉽게 접함으로써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강연의 핵심 내용이 공격자 입장에서 이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또는 방송 매체나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보안 솔루션을 출시했다. 딥러닝 기반의 어떤 보안 솔루션을 만들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개가 다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이 세 개는 엄밀히 자기만의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플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 인공지능 아래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인 거고, 그 머신러닝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론 또는 수준 모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루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또는 방법론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클러스터링도 있고 뭐 디시전 트리라고 해서 의사결정 트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인공신경망 또는 우리가 자주 접했던 이 딥러닝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머신러닝을 위한 어떤 방법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머신러닝과 딥러닝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머신러닝이 실제로 어느 서비스에 어떻게 서비스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옥스포드라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하고 사람의 표정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화남 정도, 두려움 정도, 뭐 행복한 정도, 자연스러움, 슬픔, 놀람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라는 머신러닝 기반, 딥러닝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왼쪽에 작은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콘을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솔루션한테 던지면은 이 내용을 기계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기계가 이 이미지의 어떤 모양들을 직선은 어디 있고 곡선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색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기계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자, 일반 사용자가 이 사진을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솔루션한테 던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머신러닝 이 솔루션이 이 사진을 쭉 분석하면서 어느 부분에는 하늘이 있고 어느 부분에는 건물들이 있고 어느 부분에는 바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해서 일명 이제 영광 검색이라고 이와 비슷한 사진들을 쭉 검색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로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보안적인 보안 업계에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낼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보안 솔루션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는 이제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스팸 메일이나 스팸 피싱 메일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겠죠. 또는 브루트포스 어택이라고 해서 무차별 대입 공격을 차단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스팸 피싱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메일을 받아요. 메일을 받으면은 그 메일에서 이제 보안 솔루션이 이 메일 헤더에 있는 뭐 IP 정보나 위치 정보 또는 그 메일의 사진자 정보, 제목 또는 메일 본문의 단어, 파일의 유무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악의적인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검사를 해서 진단합니다. 악성 코드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샘플이 저한테 왔어요. 이게 악성인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보안 솔루션한테 이 분석을 의뢰를 했더니
이 샘플에는 뭐 악성 코드 어떤 파일을 그룹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파일을 써서 어떤 기능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320이나 320 해킹 사건이나 한수원 사건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MDR이 파괴됐죠. 디스크가 파괴됨으로써 어떤 복구 불가능한 그런 공격이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크의 어느 부분에 접근해서 어떻게 이 MDR이라는 영역을 덮어 씌우는지 이런 공격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함수가 호출돼서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면 공격이다라는 것을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악성코드나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보안 관점에서는 이런데 자, 그럼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해킹 공격 또는 APT 공격을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킬까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솔루션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공격 방법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자동화시키는 경우에요. 자, 악성코드가 공격자와 악성코드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시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자기 입맛대로 이제 공격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내가 악성코드를 만드는데 뭐 랜섬웨어 형태로 만들든지 백도어 형태로 만들든지 볼 형태로 만들든지 또는 이 악성코드가 운영체제 정보 어떻게 수집하려고 그리고 네트워크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활용할 건지 또는 어떤 취약점들을 이용할 건지 또는 이 악성코드를 만드는데 뭐 메타스프로이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건지 이 악성코드를 유포할 때는 이메일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드라이버의 다운로드 공격을 이용할 건지 또는 이제 이 악성코드가 이제 실행 파일 형태로 이제 실행되게끔 할 건지 아니면 문서 형태로 하게 할 건지 입맛대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거를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자동화시켜 볼 수 있어요. 공격자 입장에서 머신러닝한테 이제 나 이렇게 공격을 해야겠다. 대상만 지정해주면은 머신러닝은 여러가지 그동안의 어떤 공격 학습을 통해서 이 운영체제에는 어떤 취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해야지. 이렇게 공격 자동화를 통해서 공격 속도가 훨씬 수동으로 이렇게 막 기능을 집어넣고 공격을 수행하는 것보다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공격 자동화를 통해서 공격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안업계에서 보면은 이제 위협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요. 자, 이런 공격 자동화된 위협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머신러닝이 가지는, 딥러닝이라는 솔루션이 가지는 고유한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은 이제 학습 모델이 잘못 응답하는 데이터를 이제 공격자가 찾아서 공격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사진이 쭉 있습니다. 기계한테, 이제 머신러닝 솔루션한테 이 사진들을 쭉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그 솔루션들은 이제 이 그림은 0이네, 이 그림은 3이네, 근데 이 그림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의 표지가 있는 이렇게 잘 인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은 뭐 사람이 봤을 때는 기계가 뭐 비슷해 보여요.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거의 동일하게 보이겠죠. 근데 기계가 보기에는 약간의 변화에도 약간만 변화해도 이해를 이 결과를 잘못 받아들여서 출력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오버피팅, 과적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가지는 에러 중에 비약스라고 해서 성향적인 에러, 그리고 중에 베리언스라고 해서 변화 측면에서의 에러가 있는데 이 머신러닝은 어떤 성향의 에러보다 변화의 에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머신러닝한테 분석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그 제시된 머신러닝이 자기 자신한테 제시된 어떤 그 이미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하지만 그 정보가 적을수록 판단을 잘못한다는 거죠.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공격을 공격하도록 시켰는데 이 A라는 공격에 대한 어떤 각종 정보 또는 어떤 변종 공격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공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격이 만약에 뭐 제로데이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공격인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진단을 잘못해서 우리한테 사용자한테 정보를 잘못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또는 이제 이 보안 솔루션 업체에서 다양한 튜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선은 될 수 있는데 완벽한 모델, 이런 머신러닝의 완벽한 모델을 만들기에는 사실 좀 힘들죠. 자, 두 번째로 볼 취약점은 이제 학습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애초에 학습을 잘못 시키는 경우예요. 쉽게 말해서 공격자가 자기 어떤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의 어떤 학습 알고리즘 취약점을 알아내요. 그래서 아예 공격자의 입맛대로 잘못된 정보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아주 적절하고도 아주 정확한 예가 하나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팅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AI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와의 대화라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잘 확인해야지 얘기를 주고받겠죠. 자, 근데 이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이 채팅봇이랑 채팅을 하면서 뭐 욕을 한다든지 안 좋은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채팅봇, AI 기반의 채팅봇이 결국에는 사용자들한테 배운 게 욕밖에 없어요.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MS에서 한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내렸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사례인데요. 이제 BEC 공격이라고 해서 기업 대상으로 하는 이메일 사기 공격입니다. 기업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아, 나 누구누구 대표인데 돈 보내라 이러면은 실제로 기업에서 돈을 탈취당하는 그런 공격인데 이 공격에서도 최근에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공격이 실제로 시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BEC 공격이라고 해서 이제 시나리오 단계별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공격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솔루션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격 성공이 어떻게 보면 좀 확률 높은 공격 확률을 성공이 좀 높은 그런 단어들만 채택을 해서 타겟을 정하고 이제 기업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결과적으로는 공격이 성공되는 그런 공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약 100개국에서 30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머신러닝 공격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공격을 펼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머신러닝의 취약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 이제 보안 업계에서 보면, 물론 저희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해서 보안 솔루션들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솔루션, 이러한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100% 완전하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도입하실 때 또 뭔가 장단점 또는 어떤 취약점이 있을지 좀 미리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